신녀 10분 자하되 군 불념 기은하고 부모님께서는 10분의 사랑이 있으시되 그대는 그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아유 1분 효하면 자식이 한 푼의 효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군치 양희명이라 그대는 곧바로 그 이름을 드날리고 다닌단 말이죠. 우리 자식이 효를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잘했다고 하죠. 대치남하고 대야 명하니 부모님을 대하는 것은 어둡고 자식을 대하는 것은 밝으니 수식 고당 양자신고 누가 고당에 부모님께서 양자신 자식을 기르시렸던 마음을 알수 있는고. 권군 만신 아주 효하라 권컨대 그대여 아이들의 효하는 것을 함부로 믿지 말아라. 그 한번 잘 보이려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효자라고 너무 믿지 말아라 이거죠. 아주 친자 재군신이라. 아이들과 어버이의 자식이 다 그대의 몸에 달려 있다 말이죠. 아이들을 잘하는 것과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도 다 그대의 몸에 달려 있는 거다 말이죠. 신녀 10분 자하되 군 불념 기은하고 부모님께서는 10분의 사랑이 있으시되 그대는 그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아유 1분 효하면 자식이 한 푼의 효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군치 양희명이라 그대는 곧바로 그 이름을 드날리고 다닌단 말이죠. 우리 자식이 효를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잘했다고 하죠. 대치남하고 대야 명하니 부모님을 대하는 것은 어둡고 자식을 대하는 것은 밝으니 수식 고당 양자신고 누가 고당에 부모님께서 양자신 자식을 기르시렸던 마음을 알수 있는고 권군 만신 아주 효하라 권컨대 그대여 아이들의 효하는 것을 함부로 믿지 말아라. 그 한번 잘 보이려고 했던 그것을 가지고 효자라고 너무 믿지 말아라 이거죠. 아주 친자 재군신이라. 아이들과 어버이의 자식이 다 그대의 몸에 달려 있다 말이죠. 아이들을 잘하는 것과 부모님을 잘 봉양하는 것도 다 그대의 몸에 달려 있는 거다 말이죠.